경제신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머니투데이 신문 기사에서도 나오네요. 환율 네. 이야기입니다. 강달러의 공포, 전 세계 묻지마 자산 투매, 네. 원화값이 하루에 40원이 폭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뭄의 담비라는 이야기가 앞서 오프닝 때도 언급됐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달러 가뭄을 해소하는 1달러의 급한 불은 끈 그런 이야기인데요. 통화스와프 체결 내용 들여다보실까요?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체결을 했습니다. 600억 달러 그 내에서는 이제 달러와 원화를 맞교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배 이상 되는 규모인데 일단 이 효과는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나 반짝 효과에서 그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부정적인 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의 어떤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파산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부도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따라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한번 도배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국가들이 각종 조치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 재정 정책, 결국은 또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통화 스와프 이런 것도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좀 보면서 그래도 작지만은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부에서 개인한테 그죠? 어떤 형태를 통해서 현금을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떤 투자 기관에 대해서 투자 여력을 더 준다든가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돈을 주게 되면은 소비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대단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아주 신속하게 취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모든 어떤 위험과 어떤 공포 심리는 곧 극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번 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뉴스를 볼 수 있고 다만 이 효과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마크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시장이 오늘 보여주듯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급락했던 거 생각하면 사실 오늘 반등은 네. 좀 성이 안 차다라는 생각도 네. 들어서요. 네. 사실은 2008년 과거의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시장이 돌려 올라가는 움직임은 보여줬습니다만 네. 과연 이번에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네. 반등 시점은 우리가 언제쯤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고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우리가 현재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업도, 빵 기업들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비대면 접촉이죠. 비대면 접촉이었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구간인데 그런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다시 오픈이 됐을 때, 다시 열렸을 때 상당히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포인트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탠스가 좀 바뀌는 포인트라고 인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투자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고 어제 전일에 우리 예민수 박사님께서 아주 비이성적인 투매는 X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00% 공감하고요. 비이성적인 투매 이런 건 자제하시고 좋은 종목 갖고 계시다면은 그대로 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목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빚내서 투자도 하고 적금도 깨서 투자하고 마이너스 통장도 뚫어서 삼성전자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뚜렷합니다. 삼성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데 설마 그러겠어 라는 이유고요. 과거에 2008년, 2011년 때 보면 삼성전자 투자 불패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특히 2011년에 보면 33% 그때 당시에 하락을 했다가 한 1년 뒤에 주가 봤더니 124% 오히려 뛰면서 신고가를 달렸더라.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반등할 때 삼성전자가 글쎄라는 관점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목표 주가 계속 낮추는데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매출의 어떤 감소 이런 부분이 예.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글로벌 시황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와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내용, 수급, 차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수급과 차트 측면은 현재로서는 X입니다. X인데 우리가 내용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죠. 예. TSMC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3나노급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TSMC가 핀팩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GAA, Gate All Around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3나노급에서 아주 성장을 할 수 있는 고정밀의 어떤 기술을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5G 종목이 있죠. 이 5G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삼성전자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주가가 약하다 하더라도 배당금은 과거의 배당 수량 유지가 된다면 배당금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시차를 두고 분할해서 매수해준 전략을 취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고 삼성전자 이꼬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최근에 그 신용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장고는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의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한번 해소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은 조금 더 가벼워질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따라서 분할해서 매수해주는 전략은 현재 포인트에서는 유효하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2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들리는데 그것도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상 삼성전자가 4만 원에서 10만 원 갈 수도 있고요. 4만 원에서 2만 원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글로벌 전체적인 시황과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를 고려해서 변동성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고 그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정도로 수용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5G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이런 모멘텀을 따져봤을 때 어차피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지금 관심권에 넣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삼성전자 먼저 봤습니다. 과경훈 부장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기차 이슈 이어서 체크를 해보실까요? 배터리 3사가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라는 네. 소식 악재가 들려오네요. 네.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사들이 비중이 유럽 쪽에 크게 분포가 돼 있는데 지금 유럽 공장이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네.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초토화가 돼 있는 상황이죠. 국경 통제도 되고 있고 차 공장도 잇따라서 셧다운에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계약 물량에 영향은 없지만 이게 언제 어디에서 악재가 터질지 모르겠다라는 우려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이 반등하면서 관련 네. 주식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3사가 급락이 나온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럽에 4개의 브랜드가 있죠. 폭스바겐이라든가 PCL, 피아트라든가 르노, PSA라는 기업이 셧다운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해당 기업의 전기차 향후 목표 매출, 그러니까 목표 생산량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지금 달리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업체에 대한 부분 주목을 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기에 셧다운이 끝나야 된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LG 화학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삼성 SDI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부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염려를 한 부분 있죠. 해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조사 분석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해소가 된 거니까 앞으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LG화학은 주가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배터리 3사 중에서 SK만 거론을 안 하시네요. SK는 소송에서도 졌고요. 그리고 포지션도 낮고요. 지금 배터리 회사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LG 배터리 기업을 그렇습니다. 보고 그 아랫단으로는 에코프로 BM 여전히 관심권에 투자 전략 변경은 없습니다. 배터리 3사,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점검을 해봤고요.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뚜렷한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뭐 살까 봤더니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아이고 앞서 말씀 주신 삼성 SDI 이름을 올렸네요. 간만에 SK 하이닉스 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국알콜, 젠벡스, HFR 뚜렷한 어떠한 방향성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를 좀 보시면은 뭐 삼성 SDI,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NC소프트까지 좋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쏘쏘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삼성 SDI. 그거 삼성 앞서 말씀 SDI. 주셨잖아요. 네, 그거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무선 이어폰 관련해서도 삼성 SDI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SDI, SK 하이닉스도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 코스닥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쭉 있습니다. 예, 넷플릭스도 좋게 보지만 매출은 증가하지만은 영업이익은 좀 약하다. 그럼 따라서 HFR 최근에 제가 이 5G 종목을 많이 강조를 했죠. RFACIC라든가 KMW, 예. HFR도 대표적인 5G 종목이고 한국의 조기 투자와 중국의 인프라, 5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HFR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G 관련해서 가장 좋게 보시는 거 RFHIC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변경 없으시고요. 변경 없습니다. 예, 다음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LG화학, 예, 배터리 기업들 다 올라와 있네요. 네이버, LG 이노텍, 코스닥 쪽에선 삼청당제약, 파인테크닉스, 비츠로셀 여기 뚜렷한 그 줄기는 안 잡히네요. 네.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기관 코스닥에서는 제가 종목을 선정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 코스피 순매수 쪽에서는 LG화학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뭐 카카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낮게 보지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대표 기업으로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가격 많이 빠졌죠. 그래서 카카오와 더불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뭐 나머지는 그냥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예, LG화학, 예. LG화학 정도로 저는 계속 오늘 얘기하고 네이버도 싶습니다. 네이버도 아니고 LG화학만. 예, 네이버 아니고 오늘은 예, LG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까지 관심주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